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47페이지 20번이죠. 동시이행관계 있지 않는 거죠. 일단 1번. 자,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해제든 무효든 취소든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시이행관계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세 상호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교환이거든요. 상호간의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니까 교환이고, 교환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3번도 일종의 원상회복입니다. 권리가 소멸됐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뭐죠? 동시이행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이건 우리 가담법에서 배우게 되는데,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돼서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할 신 서류를 받는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동시이행관계인 거죠. 자, 4번이 답인데, 자, 이런 겁니다. 동시이행변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너가 안 하면 나도 못한다는 거죠. 근데, 너가 아니라 개똥이가 안 하면 나도 못해. 이거는 뭐가요? 동시이행변권일 수는 없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안 하면 나도 안할 거야. 이게 동시이행변권이지. 개똥이가 안 하면 나안 할래. 이건 뭐가요? 동시이행변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을 받을 채권이 있고요. 요걸 담보하기 위해 갑수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근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가 됐고요. 경매가 돼서 병이 경락을 받았네요. 경락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락인이 준그 매매 대금은 채권자인 을이 가져갈 거고요. 그죠? 또 이전 등기는 채무자인 갑의 소용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자, 근데 만약에 경매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원래 1번처럼 무효든 해제든 취소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인데, 이게 동시이행 관계가 되려면 쌍방간에 문제 된다는 거죠. 자, 무효가 돼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돈을 돌려줄 사람은 을이고 등기를 이전해 줘야 될 사람은 병인 거죠. 따라서 병의 입장에서 갑한테 너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번 보시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동시이행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기억. 임대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네, 1번.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이죠. 쌍방의 의무는 물론 동시이행관계인데, 자, 건물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쌍방 간에 그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죠. 니은번. 아닙니다. 왜요?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죠. 디귿번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그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매 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은 해야 되니까, 돈은 줄 필요 없고 협력을 해야 되니까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기역은 X죠. 니은, 띠글, 리을은 맞습니다. 앞에서 풀어본 문제입니다. 자, 기역. 왜요?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하는 것은 유치권만 그런 거죠. 23번입니다.
동시 이행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 네번,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관계죠. 이것은 아니죠. 왜요? 유동적 무효라면 매매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은 해야 되니까 매매대금의 지급과 협력 의무는 동시인관계일 수는 없네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24번입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고 사례가 고정적입니다. 한 가지 사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시고 푸시면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뭐 이거 적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은 보시면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의 병에 대한 항변? 이거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하고 대가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뭐죠? X죠. 자, 갑의 병에 대한 항변은 대가관계고 대가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1번,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 X고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아,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3번을 보시면 병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죠. 이는 다 아시죠? 그렇죠?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다. 병, 제3자,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알면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 27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병, 수익자는 자연인이면 출생하기 전혀도 상관이 없고요. 법인이면 설립되기 전혀도 상관이 없으므로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X죠. 2번, 제3자, 수익자,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으므로 2번도 먼저 X가 되고요. 3번, 갑과 을 간의 이 관계를 우리가 기본 관계라고 하고 기본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자에게 바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갑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을이 갑에게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으므로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병이, 을은 병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가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익의 의사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4번입니다.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가 없으므로 4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에게 기속시키기로 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그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1번. 합의 해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으니까.
2번 병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병원 스스로가 갑과 을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3번 자 병은 뭘 할 수 있느냐. 병은 내가 그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 첫째 병원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을이 병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병원 을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한 경우 3번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을이 갑에게 동시이행병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병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으므로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가 갑과 을간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요. 또 원상회복 의무도 병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왜요? 원상회복 의무도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부담할 문제이기 때문에 5번 보시면 을이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지했으면 원상회복해야지 누구하고 누구하고요? 갑과 을이 따라서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 주의하셔야 되고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29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을의 갑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를 약정하였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이 답이죠.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X. 갑이 을에게 이행을 하지 않아서 을이 갑에게 동시이행병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병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30번 문제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갑을 우리가 유약자, 을을 우리가 낙약자라고 하고 갑과 을 간의 관계를 기본관계라고 하고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따라서 3번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 갑이 을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을이 갑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병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으므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네요. 29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똑같죠?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 계약 항변 갑과 을의 계약에 관한 항변이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고 답은 2번입니다. 30번입니다. 갑과 을은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면 을은 병에게 이행하지 않고요. 특히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될 수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4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1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설명을 틀린 거죠. 자,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갑과 을 간의 매매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는 순간 성립하는 거죠.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야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1번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 시 소급하에 발생한다. X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드린 거 갑과 을 간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병이 만약에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라면 수익의 의사표시란 때부터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수익의 의사표시란 때부터 병에게 직접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지 그 효과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번이 X고 1번이 Y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입니다. 해제, 해지. 특히 해제에서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고요. 해지는 일반적으로 임대차와 결합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날 수가 있겠네요. 자, 필수 기본 문제입니다. 1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죠. 계약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임대차와 같은 약자 보호 규정을 제외한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계약법 총론에 나오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규정 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또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도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왜요?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자,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세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당사자간의 특약은 유효합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법의 모든 규정은 임대차를 제한 모든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아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볼게요.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죠. 자, 이렇게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따라서 매수인이 채굴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야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야 비로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우리가 과실상계라는 거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깎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을 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5번. 계약에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X죠. 물론 원상회복 범위를 정할 때는 과실상계를 범위를 정하진 않고요. 손해배상금을 정할 때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해제권과 취소권의 비교에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하고요.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취소는 법률 행위니까 계약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고,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1번. 해제 및 취소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X가 됩니다. 4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해제는 왜 하는 거냐면 채무 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하게 되면 별도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니까 원상회복하고요. 또
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까? 별도로 추가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5번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우리가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정기행위와 상대방의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체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행기체는. 근데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체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체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죠. 이행불능입니다.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체고하여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해제 효과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해제가 되면 소급적으로 계약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다만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자를 붙입니다. 언제부터요? 받은 날부터. 따라서 3번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할 그 금전에는 그 받은 날의 이길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되므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자, 요겁니다. 병,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병,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 스스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요.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X. 수익자는 해제할 수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X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계약 해제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답은 뭐죠? 3번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죠. 그래서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그 순간 바로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상대방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더라도 무효, 취소, 해제되는 순간 소유권이 복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자, 1번 X입니다.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쌍방이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그 원상회복해야 될 의무는 뭐가 되는 거죠? 동시 이행관계가 되고요. 2번 X죠.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 거고요. 4번 해제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에서 물론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고 5번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뭘 붙여야 됩니까? 이자를 붙여야 되는 거죠. 9번입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하고요.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또 해지도 뭐죠?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처리할 수 없는 것. 3번. 자, 임대차는 체당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불가분 속에는 참 시험이 잘 나와요. 자, 이건 이런 거죠. 당사자가
19명인 경우에는 해제와 해지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해제, 해지권 소멸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더 이상 해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틀린 것은 뭐죠? 5번이죠. 자, 우리가 해제하게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자를 고칩니다. 그렇지만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이자 안 보죠. 또 합의 해지의 경우에도 이자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요 해제 해지에 관한 적중 심한 문제 가지고 사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